유진님 와보세요, 오세요. 약간 나갔어. 오. 안녕하세요, 딥시라이브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미시건 호수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F-150이 배를 매달아서 배를 타고 엄청나게 거대한 미시건 호수로 갈 거예요. 진짜 간지다. 보트에다가 딱 여기가 미시간 그냥 호수 근처죠? 미시간은 뉴 버팔로라는 도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하고 물만 따뜻한데. 네, 이제 미국에 있는 삶입니다. 여기 선착장 이용료가 단돈 10불이라고 합니다. 배 있으신 분들은 미시간 오셔서 즐겨보세요. 배를 진수하고 있습니다. 민물이라든지 녹말이라고 해야 되나? 녹조 같은 게 와우! 이게 바로 미국 부르주아의 삶입니다. 부르주아의 휴일. 괜찮으세요 형님? 자, 들어갈까요? 조심하세요 형님. 짠. 오, 드디어. 와우. 이제 가시는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저 이제 밥 먹으러 왔나요? 지금 배주인 형님께서 저희가 타기 쉽게 지금 배를 돌리고 있어요. 야, 저렇게 카누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재밌겠다. 한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떠납니다. 안녕. 잘 오고 싶어요. 자, 출항합니다. 우리 마리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마리나 항구를 벗어나서 더 깊고 더 넓은 호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 갈매기야. 난 한국에서 온 유튜버라고 해. 뭐 다른?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하다가 이거 호수인데 호수가 끝이 없어. 오, 선쉐이드도 있어. 역시 인산층에서 밀어서 이제 호수에 조금 나왔는데 조금만 나와도 저게 육지가 거의 안 보일 정도입니다. 네. 근데 물이 맑으면서도 되게 무서워요 약간. 물이 엄청 맑은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밖에 없으니까 좀 쫄리는 맛이 있습니다. 뛰어들어야 될지 말을지 고민인데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아니, 바로 뛰어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안 찍는데? 안 찍는데 왜 뛰어드냐고! 미시건 호수에 빠져보겠습니다. 와,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 와, 이 넓은 수영장에 지금 절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세상이 너무 넓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저희밖에 없어요. 세상을 좀 더 많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야, 물이 안 짜도 안 짜. 물이 진짜 깨끗해요. 아,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진해, 창원, 서울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호수의 25%의 면적을 차지하는 미시건 호수 가운데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좀 작긴 한데 너무 좋아요. 미쳤어. 너무 시원해. 와, 행복 끝났습니다. 우후! 아! 소리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어. 내가 들어줄게요. 와, 너. 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들. 내 말고 물 좋아, 루프야. 루크 형님, 루크 형님 감사합니다. 얼마 깨끗하는 거지? 이게 깊이 많이는 진짜 깊이 진짜 깊 너무 깊어서 생각해 보이는 거지. 지금 야채는 거의 그 몰디브 진짜 그런. 근데 이게 지금 참고로 해수가 아니라 담수입니다. 담수 마셔도 돼. 수돗물보다 진짜 맛이 나 진짜로.
네, 우리 해병대 출신 루크 형님께서 지금 손에 뭔가 들고 계세요. 아마 지금 벌레인 것 같은데. 망망 이 대호수에 벌레 한 마리 쫓아오셨어요 지금. 무당벌레인가? 오, 맞, 오, 눈, 무당벌레 맞죠? 눈 진짜 좋은데. 네, 지금 나시겠습니다. 제가 스마일 나시를 해가지고 장원 파티망가에서 나시겠거든요. 누군 거예요? 네. 오, 이렇게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신 루크 형님. 오, 물이 던졌다. 오, 형님 와보세요, 보세요. 잠깐 나갔어. 오, 뭔데? 세월을 낚았어. 세월을 낚았다. 와! 여러분, 세월을 낚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세월 잊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딥시 다이버님의 네. 운전 능력 안 보이네. 운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뒤로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부진을. 졸라 가야 돼. 아, 일부러 저 속도 줄일 때 천천히만 들이시면 돼요. 와, 좋다. 갑시다. 우후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중산층상. 마무리하고 다시 무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미국 여행, 미국 휴식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잘 즐겼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실로 복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완전 무트로 왔습니다. 우후! 오, 대박! 오, 재밌다! 여러분 육상에서도 배를 타고 있습니다. 시카고까지. 네, 시카고까지. Let's go! 우후! 오, 재밌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진짜 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이. 지금 미국 이제 시카고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저녁입니다. 이제 토니 형님하고 이제 배를 태워주신 루크 형님하고 저희 PD님하고 왔는데 마지막 저녁으로 아주 당혹스러운 식사를 하겠어요. 바로 부산갈비입니다. 여기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오, 역시 시카고에서 마지막 저녁은 부산갈비죠. 안녕하세요. 우와, 짠다. 우리 송강호님도 계시네. 한국 가기 전에 약간 적응하라고 이제 여기 데려와 주신 거죠? 맨날 영어만 듣다가 한국말을 들으니까 너무 반갑네. 파전, 군만두, 물만두, 와, 답답하네. 메뉴가 엄청 많아요. 미국 스타일입니다. 메뉴는 미국 스타일이에요. 아주 한국스러운 메뉴들. 부산갈비 언제부터지? 신스는 안 됐구나. 네. 하나만. 아, 하나만 놔두겠습니다. 공부 좀. 잘 드시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한글이 아직 약해가지고. 미국은 오래돼. 미국은 좀 오래돼가지고.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중에 반찬 추가도 되나요? 생각 좀 해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신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식 오랜만에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생채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거야? 맛이 없어라. 진짜 맛있는데요? 맛이 없어라. 아, 맛이 없어라. 많이 먹을까봐. 아, 먹을까봐. 저 계란만 딱 한 판 먹고. 아, 알았어. 아니, 한국에서 오셨어? 네. 오다 2주 있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야. 내일 넘어가요. 네.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았대? 아,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부산갈비. 아, 그래요? 네, 저희 막 검색해가지고 찾다 10개 리스트업 해가지고 한식집 제일 최고봉이라고 오해아공항 근처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나름 미식가거든요. 제가 음식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지금 맛 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즐겼습니다. 역시 어머님들 앞에선 구라가 안 통해요. 어머님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강원도 춘천. 아, 삼겹살 나왔습니다. 어, 다 잘라서 나오는구나. 삼겹살 얼마만이야, 진짜. 베이컨도 잘 먹었는데. 구워 먹으면 약간 좀 더해질 것 같은데? 파전까지 나왔습니다. 맛있어.
파전이 정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꿔바로 같아요. 찹쌀 탕수육처럼. 쫀득쫀득하네. 쫀득쫀득해. 얇다 보소. 근데 이게 2인분이야? 대박이네. 와, 된장찌개. 진해 복개천에서 파는 된장찌개 맛이에요. 미국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완전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크루트가 나옵니다. 와 대박. 근데 미국 건가? 미국 거는? 야 씨. 여기는 무조건 이런 단골이지. 똑같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20년 이 자리에서만. 와 대박. 진짜 잘 먹고 예, 진짜 잘 먹었습니다. 오시면 사오시라고. 네. 네.